네, 여러분 지금 클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준비된 2부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경기가 얼마나 긴지 모르셔가지고 네. 지금 TV를 켰는데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반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도 8개의 캐릭터 대전이 남아있고요.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일반부 결승전이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롭다는 반응이 좀 많거든요. 다행히.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너무 많이 흥미로웠고요. 네. 이제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결승전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아 너무 흥분돼서 진짜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저희가 중계하는 저희조차 그런 느낌을 들 정도의 경기력을 선수들이 선보였는데 이제 좀 팬들의 아쉬움을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 이제 팬들의 아쉬움들 내 캐릭터는 왜 안 나와? 라는 그 느낌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우리가 기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공평하게 8개 직업에 2명씩을 초청해서 1대1로 미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16명이 등장하는 캐릭터 대전 결승전 경기 그 대진표 한번 살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16명이 지금 경기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각각 2명의 선수죠? 네. 이세아, 네. 이슬비, 서유리, 제이가 일단 A조에 속하겠고요. 네. 자 B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미스틸테인과 나타, 레비아와 하프입니다. 자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3전 2선승 단판인데 한 판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레비아의 레비만 레비아 선수가 승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캐릭터 대전이 아니라 일반 대전에 나왔으면은 저희가 32강에서도 레비아를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도 처음에 클로저스 공부했을 때 그 일본 팬들이 그 클래스 구분한 거 보니까 레비아가 신급이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1대1 상황보다는 PVE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좀 아쉬워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VP에도 충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선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레비아 네. 같은 경우에 슈퍼하머가 엄청나게 많죠. 네. 공중에서 네. 슈퍼하머를 쓰면서 이동하는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상성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동직업전을 펼치기 때문에 상성이나 밸런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실력. 네. 그렇죠. 네. 오로지 실력만 가지고 경기를 펼치는 경기. 첫 번째 A그룹 같은 경우는 이세하, 이슬비, 서유리, 제이전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이세하 경기 바로 이 두 명의 선수가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희 선수가 먼저 준비하고 있죠? 네. 역시 이세하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확인하신 것처럼 근접전에서 잡아채는 동작들이 있고 데미지도 강력하고 범위도 최근에 상향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세하를 선택한 이유가 이 게임을 하는 이유라고 말할 정도로 이세하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깊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DH 선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주인공이 이세하 아니냐. 네. 이세하는 완벽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아, 네. 자, 워낙에 별빛이 오늘 잠기는 장면들 잔잔하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세하 전 진 이세하 매치가 되겠습니다. 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나와요. 원격도 한번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과연 상대편을 어떻게 터뜨릴 수 있을지 한인 선수와 DH 이세하 전 결승전 그 경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고 있습니다. 눈치 보면 그냥 끝납니다. 네. 일단 똑같은 스킬이 나오죠.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네. 연거리 포격이 승패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잘하면 연거리 포격 너프들이 생겼어요. 아 그렇습니다. 과연 네. 둘 중에 먼저 누가 연거리 포격을 시작 성공할지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또 보였죠? 연거리 포격 이제 시작합니다. 화염분쇄 시어우리 이제 잘 끌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바닥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뒤쪽으로 빠졌어요. 자 역시 원거리에서 저 위상 10석검으로 약간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부딪힐 순간 다시 한번 연거리 포격! 네, 하지만 캔슬로 바로 빠져나왔고 이제 걸리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래도 결정이 미세요. 그렇습니다. 결정기는 아래쪽으로 빠져나왔고요. 다시 한번 연거리 포격! 자 이제 서로 빠져있거든요. 끌어올렸죠? 이러면 마루간까지 연결되겠는데요. 걸렸어요. 반대편 이상금 카운터! 야. 하지만 결국 더 이상 연결되지 못하고 DH 선수가 먼저 잡아냅니다. 일찍 끝낼 수 있었는데 바닥까지 끌고 갔다는 건 그만큼 여유가 있었거나 콤보 미스거든요. 한희 선수 네. 콤보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한희 선수가 먼저 잡아냈죠. 네. 자 그리고 1대 0 상황에서 경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시 위상 집속검의 사용과 그리고 연거리 포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끌어올리는 시동기 자체의 움직임의 정확도는 DH 선수도 굉장히 좋은데 몰아치는 건 한희 선수가 좋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진짜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선수들이 지금 저스로 빠져나간지 일단은 연거리 포격이 먼저 들어가네요. 강제 연결이 없어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끌어올려주면은 바닥 연결 이후까지 문제가 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잘 잡아 당겼고요. 네. 자 이번에는 캐슬을 한번 썼는데 공중에서 바닥 떨어졌어. 바닥 털어없어요. 털어없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결정이. 아 저 위성으로 아 위성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자 뛰어서 지금 명거리 보여서 한번 잡아챌 것 같거든요. 아, 위성공 비나죠. 다시 한번 위성공. 위성으로 완전히 다 지나갔습니다. 아, 하니. 아 마지막 하니.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미지 반사 조금만 더 맞췄으면 여기서 이제 그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아 DH 선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하니 네. 역시 집중력 좋네요. 네. 아무래도 데미지 싸움, 슈아 싸움에서 능한 것 같고요. 네. 슈아 싸움에 능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많은 데미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성검을 서로서로 이번에는 맞추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들이 다 엇갈리게 되면서 Y축 싸움에서 약간의 그 미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역시 달려들면서 잡아채는 연거리 포격의 동작들이 무섭기 때문에 선수들이 Y축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경기를 펼쳤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공중에서 높이를 이용한 플레이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세하전은 한희 선수가 승리를 따내면서 진 2세가 됐고 자 이어서 이슬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디어 버프 선수죠.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위성을 못 봐서요. 네. 위성 낙하를 한번 볼 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이 미디온 퍼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참 각오 자체가 대단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잘해야죠. 라는 듯한 네,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출전했는데 결국 여기까지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게 점점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선수고 아 그리고 이어서 만나본 선수 스프링클 선수 아 스프링클 선수에게 이슬비가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자 계속하는 이유. 와. 아 진심을 담았어요. 네. 대단하네요. 아. 그 자식 같은 존재랍니다.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 가끔 때리고 싶대요. 자 플레이 스타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갈림이 있을지 한 방울을 노릴 수도 있고 비트를 활용한 방법도 있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는 게 또 이슬비 아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 미드윈 퍼플 선수가 아까 검은 양팀 이슬비 선수만큼 플레이 파스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숙련도 있어서는 조금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한 기술에 대한 숙련도일지 아니면 한 방에 대한 숙련도일지 아, 미드윈 퍼플 선수 그리고 바로 스프링클 선수가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진 이슬비를 가르는 경기 두 번째 결승전이 네. 되겠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비트 패치 때문에 이 이슬비 선수들이 플레이 스타일에 혼선이 많이 빚어졌어요.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을 연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원거리에서의 전화장까지 좀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네. 서로 견제가 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역시 공간 압축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묶어놓고 네. 컨텐츠를 네. 빼버리는 바로 이런 방법이 가장 좋겠죠. 공간 압축 굉장히 네, 좋죠. 좋죠. 그리고 전화장 네. 깔고 그다음에 당겨줍니다. 카운터로 그리고 버스 아 살짝 잘못 내렸어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강제 캐슬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데미지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자폭풍 충분히 위쪽으로 다시 한번 때립니다. 이제 썼어요 강제 캐슬. 전화장 그 위에 공간 압축을 건넸습니다. 자 공간 그 위에 레이어 캐럿 레이어 캐럿 끝나진 않았어요. 자 이제는 그냥 스쳐도 스쳐도 갑니다. 레이어 캐럿 레이어 캐럿 레이어 캐럿 레이어 캐럿 레이어 캐럿 그리고 한 방으로 미디어 폭풍 공간 압축까지. 이래서 강제 캔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쿨타임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한번 한순간에 녹아버리거든요. 자 웜홀을 왜 안 쓰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일반 무경기에서는 네? 아, 이 선수들은 웜홀을 좀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합니다. 공간 압축도 제때제때 써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약간 이제 서로 패턴들을 알 수 있을 만한 첫 번째 라운드가 끝이 났거든요. 그 거리로 조금 강력하게 접근을 하긴 했는데 그 거리에서 콤보까지는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자 공간 압축을 계속해서 건네주면서 사실 누구 건지 좀 헷갈려요. 네.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강제 캔슬도 중요하지만 회피 동작을 이용해 긴급 회피를 이용해서 저트 빠지는 동작 자 버스를 반대로 한번 보내줬고요. 뒤쪽으로 공간을 이동하면서 중력장 견제 계속 좀 해내고 있습니다. 네. 레일건 이용해서 공중에서 사선으로 내리꽂기도 하는데 버스죠. 네, 아래쪽 버스 그리고 서로 간에 다시 한번 공간 압축을 건네봤습니다. 네,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오히려 맞았어요. 네, 떴죠? 떴으면 다음 무기 있나요? 네. 끌어 당겼습니다. 이러면 결정이! 양 선수 모두 다 지금 강제 캐슬 썼습니다. 앞으로 네. 10초 동안 엄청나게 때릴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막기 시작하면 쭉쭉 갈 수 있어요. 자, 슈아슈아. 뒤쪽으로 좀 이동하네요. 적극적인 움직임을 갖지 않습니다. 공간 압축 이런 식으로 깔아놔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못 들어오거든요. 자 먼저 한번 선사했습니다. 서로 간에 버스! 버스가 먼저 왔어요! 버스가 먼저 왔어요! 그런데 강제 캐슬로 빠져나왔고요. 위성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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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퍼플 위성낙하! 됐어요! 전 다 봤어요! 오늘 볼 거 다 봤어요!
됩니다. 한 번은 와요 조비성. 됐어요. 네. 아, 아 쓸 거 다 쓰고 이슬비전 깔끔하게 잡아내네요. 아, 마치 기다린 것 같았습니다. 위성 낙하를. 와. 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위성 떨어지는 걸 보니까. 근데 그것이 또 피니셔였잖아요. 피니시 기술이었잖아요. 네. 아, 위성 낙하가 워낙 또 준비되는 과정이라든지 깔기가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은 선택인데, 다른 여러 가지가 버스 폭격은 좀 빗나갔습니다만, 마지막은 뭐, 이슬빈 그 자체를 좀 보여줬네요. 아, 왜 우리 아까 빼놨냐, 이건데요. 아까 커뮤니티에서 빼놨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세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유명한 커뮤니티인데. 네. 네. 아, 네. 너무 당연하게 계실 거라서 저희가 네. 깜빡했네요. 그렇습니다. 아, 손 안 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신 분일 수도 있네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세와 이슬비, 한 명씩의 단 하나의 이세와 단 하나의 이슬비를 가려봤고요. 이어지는 경기 이제 서유리전이 되겠습니다. 네. 서유리가 정말 인기가 제일 많은 캐릭터인데 오늘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거든요. 유저들의 한이 대단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슈퍼노바 선수. 네. 슈퍼노바 선수도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아무래도 왜 캐릭터 좀 일반 대전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선수들이 일반 대전을 피했는데 네. 사실 안 피했으면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력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서유리의 슈퍼노바가 되겠습니다. 네, 본인과 비슷한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유리를 선택했다라는 놀라운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지저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 이 선수는 그 스프링클 선수가 이슬비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서유리에 대한 애정이 강합니다. 역시 이 게임의 존재 가치는 서유리다 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유리가 물리 공격과 마법 공격을 동일하게 공통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캐릭터거든요. 하이브리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늘 총과 검 동시에 유리스타로 적을 하얗게 불태워라. 8강전 경기에서 그 유리스타가 약간 그 장판 정도의 느낌이었지 제대로 데미지를 주지 못했는데 이번엔 보여줄 수 있겠죠. 왜냐면 서유리다 서유리인데 하나는 거겠죠. 당연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유리스타로 경기가 끝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슈퍼노바와 지저스 오늘 캐릭터 대전 세 번째 경기 서유리 대전에서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지는 서유리전 역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리스타 그리고 유리 스페셜 이 두 개의 중점적인 결정기로 선수들이 경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초반에는 전탄발사를 활용한 콤보 연결이 중요하겠죠. 네. 역시 롤링발칸과 제압사격을 이용해서 원거리에서 견제를 하려고 할 거예요. 제가 먹는 지속 데미지 싸움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유리 스페셜은 아주 과감하게 많이 쓰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도 슈퍼아머 판정이었기 때문에 빠져나왔고 제압사격 하다가 걸렸어요! 자, 잡아내도 유리스타! 유리스타! 유리스타 더블! 와, 주격기! 유리스파이어! 자, 이러면 콤보 꽤 많이 들어가요. 간택킬 없거든요. 자, 밑쪽에 다시 한번 건드려도 성공했습니다. 결정기 한번 더 들어가겠는데요? 네? 반대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주격기까지는 잡아내지 못했고요. 네. 자, 유리 스페셜로 슬쩍 위쪽으로 한번 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아, 유리 스페셜 저렇게 너무 허공에 날려버리면 좀 아쉽긴 하거든요. 네. 그럼 또 원거리에서 제압사격 쓰고 가까이 오면 롤링 이용해서 사격을 할 거고요. 살짝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가까이 붙은 상황에서 이번에 디저스가 뒤로 한번 다시 한번 잡기 전에 한번 건드려줍니다. 네. 떴죠? 오우! 아, 반대편의 유리타! 아, 1점으로 빠져나온 유리타로 변서! 단캐 넣었으면 여기서 끝나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여기서 슬퍼노바! 유리스타로 하얗게 불태워버렸네요. 네. 잡아내는 장면들이 굉장히 좋았죠. 선수들이 가급적 결정기를 유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적당한 네. 두세 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롤링 발칸을 서로 소모하고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한번 건드렸습니다. 네. 자, 공중에서 맞았기 때문에 지금은 강제캐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유리스타부터 터지는 그 다음 기술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먼저 롤링 발칸을 한번 카운터를 넣습니다. 지저스. 자, 지금은 지금 위험할 수 있었어요. 네. 저스터를 굉장히 잘했고요. 네. 그렇죠. 후속타 네. 들어갔으면 콤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스타 한 번 올 때가 됐죠. 좀 당겨졌습니다. 바닥까지 내렸습니다. 네. 여기서 유리스타 긁고 뒤쪽 이동. 잘 빠져나왔네요. 역시 서로 간에 유리스타 한 번 다 소진을 했고요. 아, 지금 바닥까지 가기에는 YG 상황이 좀 멀긴 했었거든요. 네. 맞아줬어요. 괜히 뒤쪽으로 빠져나 맞아줬어요. 바닥에서
자, 바닥 뛰고 슈퍼로마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네. 유리. 아, 일섬이 빗나가네요. 네. 일섬도 일섬. 빗나가고. 자, 발칸으로 이동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으로 싸움을 이어집니다. 옆집. 아, 이러면 가죠. 옆집. 이러면 가죠. 옆집. 이러면 가죠. 발칸으로 마무리. 슈퍼로마. 어, 마무리 별 피니시까지. 네. 그 역시 서유리는 결정기도 강력하지만 원거리에서 제압사격이라든지 롤링캐논을 이용해서 이 견제하는 동작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중간에 그 속전속결로 분위기 잡는 것도 굉장히 괜찮았고, 아, 슈퍼로버가 마지막 마무리 짓는 움직임들은 일단은 준비해온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저씨. 네. 곧 나와요. 곧 나옵니다. 됐습니다. 네, 곧 나와요. 네, 네, 곧 나와요. 자, 제압사격으로 마무리 짓는 슈퍼노바의 움직임을 통해서 서유리 대전까지 이제 끝이 나왔고, 자, 이어지는 제이전이 기다리십니다. 제이전. 아, 유일하게 나이를 알 수 없는 나이 불명의 캐릭터입니다. 네. 자, 제이전 같은 경우는 일단 역시 제이장인 제저씨. 네. 그리고 바로 이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아. 제이장인 제저씨. 네. 원래 라인들이 진짜 좋아요. 워낙에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강한 느낌이다. 아, 제이장인의 그 흐름들을 한번 보여주겠다 라는 그 느낌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제이장인 제저씨가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만 하시고 이제 얼굴을 처음 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시죠. 뭐라고 쓰셨나요? 제저씨. 제저씨가 아니라 제이형. 아. 아, 그래, 아, 우리도 형이니까. 네. 그리고 절대 형.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네, 모든 취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제이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아바타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아바타 선수. 굉장히 그 본인이 유일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결정기를 조금 더 그 다채롭게 쓰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거기다 제이 같은 경우에 초근접 캐릭터잖아요. 네. 체력을 주 능력치로 쓰고 있고 네. 근접거리에서의 강력한 공방을 제이 안 약합니다. 제이 약합니까, 팀장님? 제가 저의 답변 하나에 네. 팀원들이 많이 힘들어할까 봐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네. 하시는군요. 네. 제이가 강한지 약한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이전. 아, 검은양 팀의 네 번째 주자로 등장한 게 제이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두 명의 선수 제이장인 제저씨 아바타의 경기 캐릭터 대전 네 번째 경기로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좁히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카이로프래틱이라든지 네. 아, 특히나 비타민 컨비네이션과 두통제압법에 관련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네. 지금까지 중거리에서는 오메가3 러쉬를 이용해서 따라 당기는 패턴도 있고요. 서로가 하나씩 주고 받습니다. 아, 부지런히 비타민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완전 초근거리로 가게 된다면 황토잡기로 그냥 잡아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캔슬 봐야 됩니다. 오메가3 차전을 밀었죠? 네. 반대편 반대편 이번엔 제이장 제이저씨. 자, 한 번은 캔슬하고 버텨냈습니다. 네. 전성기! 전성기부터 시작합니다. 데미지가 달라졌죠? 중간에 캔슬 해버리고 공포콤보 이어버렸죠? 연결! 어마어마해요. 원컵 만들어! 아, 이게 안 났어요. 들어갑니다. 연결됩니다. 오, 비타민! 비타민!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마무리! 아, 제이저씨! 사실 이 제이는 결전기가 버프인 스킬이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 써주면서 어느 정도 약간 흠세? 이런 모습을 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 그 전성기. 그 장면을 선보이면서 한 번에 몰아치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아, 처음에 아무래도 마그네슘은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겠는데 그 거리 접힌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비타민하고? 네. 역시 깔아놓는 스킬보다는 근거리에서 해결해야 되는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잡았죠? 자, 먼저 잡고 출발합니다. 아바타. 강제 캔슬 빠져나온 거고요. 강제 캔슬 빠져있을 때 쫓아가서 네. 꽂아야죠! 시작됩니다. 몸이 일단 빛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들어갔습니다. 게르만용까지 다 들어와 있는 네. 상황이에요. 자, 더블 로고 한 번 더 들어갈 겁니다. 반대편 뛰었고 들어갑니다. 비타민! 걸렸죠, 뒤쪽! 자, 끝날 수 있어, 끝날 수 있어요! 이러면 가면 돼요! 강제 캔슬! 아바타 한 번 버텼어요, 한 번 버텼어요. 강제 캔슬 써서 빠져나오긴 했거든요. 같이 썼어요! 같이 썼어요! 누구의 전성기가 위일지!
누구의 전성기? 재전 씨의 전성기입니다. 장인이라는 칭호가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장인이네요. 원컵 나와요. 네. 네. 아, 서로가 이렇게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원컵이 다른 캐릭터전이었으면 그냥 나왔겠네요. 네. 아, 콤보를 연결하는 실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아,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이 컨트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콤보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긴 했지만 끝까지 콤보를 잘 이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칼슘 차징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목돌 자기력으로 상대편을 당겨주는 네. 뭐 전반적으로 자신의 거리를 당겨주는 그런 여러 가지 스킬들 자체를 제2장인 제저씨 선수가 굉장히 잘 써주면서 네 명의 선수 이세아, 이슬비, 서유리, 제2까지 최강의 선수들이 다 선발이 됐습니다. 네, 이제 또 4개의 직업이 남아있는데 이 4개의 직업은 대부분 원거리 캐릭터들이 또 많이 네. 속해 있거든요. 재밌는 승부가 될 것 같네요. 자, 그 선수를 만나보기 전에 최고의 4인으로 뽑힌 이 4명의 선수를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캐릭터 대전 결승전에서 우승하신 네 분과 함께 서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간단하게 우승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희 선수, 네.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냥 한번 나가본 캐릭터 대전인데 네. 우승해서 기분 좋습니다. 아, 네. 또 혹시 TV 출연하셨는데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세 분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운이 좋아서 이기고 한 것 같고 응원해주신 유저분들하고 서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미디움 퍼플님. 네. 네, 캐릭터 대전에서 우승했잖아요. 네. 서로 같은 캐릭터와의 대결이었는데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그냥 맨날 하던 게임이라 가지고 네, 특별히. 뭐 쉬웠어요? 쉬운 건 아니고요. 네. 준비를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본인이 준비해 오신 대로 경기가 순조롭게 풀리신 건가요? 네. 아,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슈퍼노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승하기까지 혹시 가장 어려웠던 점 있으시면? 어려웠던 점이요? 네. 다른 캐릭터들이 그 데미지가 좀 강한데 유리는 그냥 맞딜할 때는 딜이 좀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거랑 잡기가 한 개밖에 없었던 거 같은 거에서. 혹시 서유리 캐릭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시다면? 서유리 고집하는 이유요? 네. 그냥 유리가 좋아서요. 아, 좋아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세요? 그냥 순수해 보이고 좀 밝으면요?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저씨. 네. 굉장히 멋있게 끝냈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네. 인기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대회 참가해 보니까 어떠세요? 기뻐요. 아, 기쁘시군요. 네, 이 캐릭터로는 최강자잖아요, 이제. 네. 앞으로 혹시 이 캐릭터를 어떻게 더 잘 키워나가겠다, 뭐 이런 각오 있으실까요? 다음 대회가 있다면 네. 제2로 일반 대전을 나가고 싶어요. 아, 그때도 꼭 다음 대회가 열려서 제2도 강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네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 시상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릭터 대전 우승자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메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명의 선수들의 짧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내용들을 한번 잘 만나봤습니다. 오늘 A그룹의 경기들 한번 만나봤는데 네네.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이세아, 이슬비, 서유리, 제이전 각 승자가 나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 네 선수가 다음에는 일반 대전에 꼭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이장이 제저씨 선수는 팬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화려한 콤보가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게 가장 좀 짜릿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콤 나왔을 때 그 짜릿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역전으로 원콤이 나와서 네. 이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흥미진진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일반 대전과 캐릭터 대전을 따로 접수를 받으셨잖아요. 네. 다음부터는 함께 받아서 중복 출전도 가능하게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클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는 베타라는 거 베타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의 사랑들이 계속 이어지면은 분명히 이제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참가하신 선수뿐만 아니라 지켜보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은 선수들 대 개발자 대 한번 붙고 싶습니다. 굉장히 네. 위험할 걸요. 그런가요? 보통은 개발자분들이 지고 나서 가서 그 밸런스 패치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들이 네. 위험합니다. 네. 아, 그럼 꼭 가셔야겠네요. 자. 네. 스포츠 챌린지 이제 이어지는 나머지 선수들 한번 또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틸테인, 나타, 레비아, 하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먼저는 미스틸테인이 되겠습니다.
꽤 친하네요. 네. 무려 13세입니다. 미스 태인. 무려 네. 13세죠. 신강초등학교 6학년 3반. 미스 태인 유저들이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네. 아, 정말 8개의 캐릭터 중 제일 크로노스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 깊은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선수 바로 아, 니시노 니시키노마키 사랑해. 아. 니시키노 입모양. 러러러 예. 무슨 라이브죠? 네, 네 맞죠? 라이브. 네, 네. 라이브. 네, 네, 라이브.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만. 스포 TV 게임즈 라이브로 시청하고 네. 계시네요, 여러분들. 네. 10km밖에 사랑해. 아이디 정말 기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미스 테인 전을 한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 특히나 아, 이 사랑의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랑이 넘쳐요. 끼가 많아요. 아, 끼가 많아요. 네. 아, 진짜 기대됩니다. 사실 이 미스 테인 같은 경우에 그거리에 싸우기보다는 좀 도망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어떤 장면이 나올지 지금부터 한번 경기에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창들의 활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리도크 어, 처음부터 장관 돌리라고 다 연결했죠? 네. 한번 초반 출발 좋습니다. 세시나 아, 스타트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네이도까지 한번 연결시켰고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팔로우미 시전하면서 안쪽으로 한번 방어 들었는데요. 네, 반쪽에서 레스퍼스까지 이제 공중 장판들이 깔리기 시작할 거거든요. 아, 토네이도로 어. 니키 시노마키 사랑에는 사랑의 마음의 수준 그냥 끝나게 생겼어요. 이제 쿨타임 들어오면 아우! 여기서 자 이거 끝나겠는데요. 궁리를 맞았고 이제 누적 데미지로 가요. 네. 니도그 멸리를 깔아놓고 터트릴 겁니다. 반대편 아, 거의 다, 아, 거의 다 갔네요. 이건 근처에 가서 그냥 랜스버스터 한번 콕 찍어주면 돼요. 결정이 라그나로크. 네, 라그나로크 세츠나가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세츠나가 첫 번째를 굉장히 잘 잡아내면서 네. 니시키노마키 사랑에는 아이디외에는 남지 못하는 첫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사실 아이디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아 마땅한 선수거든요. 지금도 금덜이 가서 장판 깔아놓고 릴리즈 해버리죠. 자, 구성이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처음 출발은요. 자, 충분히 릴리즈 전까지 데미지를 좀 중체 수위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세츠나 거리 좁혔죠. 그리고 어차피 결정기가 월 오브 발랄라라는 무적 스킬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참으면서 좀 걸렸어요. 네. 자, 토네이도 이번엔 좋았습니다. 아, 그 이후가 연결 잘 안 됐습니다. 네. 어차피 발로미 둘 다 쳤고요. 네. 아무래도 그 두 미스 텐 같은 경우는 장판 계통의 그 기술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공간 장악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할 텐데요. 네. 그리고 모든 장판은 구석에 깔면 안 돼요. 네. 약간 중앙에 겹치듯이 깔아줘야죠. 자, 라그나로크 그룹이 다시 한번 소롱하는 약간 늦게 시작한 라그나로크가 좀 오래 남았고요. 네. 계속 때립니다. 공중전 데미지가 거의 안 들어가고 있었어요.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죠. 네. 저한테는 그냥 날린 거예요. 깜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나는 이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얘기죠.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위쪽 공기는 이제 내려왔네요. 네. 네. 아니 그냥 네가 궁금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 위에는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상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위상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우주에서 떨어져야 할지 지붕이 있으면 어떻게 떨어집니까? 자, 토네이도 2에 랜스버스로 한번 커뮤니케이션 연결을 시킨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선수가 약간 그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바랄라! 바랄라 들어왔고요. 네. 바랄라? 바랄라만 펼쳐놨기 때문에 이제 무적 스킬 빠졌다고 봐야죠. 자, 국리의 위치는 좋지 못합니다. 아래쪽으로 빠져나가는 거 이번에 스텝이 좀 살아나고 있는 사랑의 선수. 그럼 강제 캔슬 빼놓고 본인이 바랄라를 써서 몰아야 돼요. 장판 깔아놓고요. 아, 지금은 약간 카운터 동작으로 쓴 건데 맞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끌어당기기 좀 원했었는데 그것들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바랄라. 네. 바랄라도 지금 강제 캐슬을 먼저 빼놓고 쓰지 않으면 의미가 별로 크게 네. 없어요. 국리를 한번 건드려줬습니다만 뒤쪽으로 한번 잡아냈습니다. 이 토네이도? 네. 캐슬 없나요? 캐슬 없으면 맞아야죠. 없으면 맞아야죠. 네, 아직 10초가 남아가지고. 네. 많이 맞았어요. 레스버스까지 다 집어넣고요. 여전히 세지. 사랑의 컨비네이션! 강캔 한번 썼거든요. 아, 바랄라 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리는 거리가 완전 바깥으로 빠졌고요. 네. 자, 이제 근접해서 들어가면서 바랄라 지속시간 끝나면 이제 공격 한번 펼치겠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20초 남았어요. 네. 네.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이거 못 가네요. 버텨보자. 15초 버텨보자. 시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사랑의 선수. 잡아냈죠. 여기서 라그나로크 네. 끝나나요? 끝나나요? 끝나나요?
콩니르까지 연결. 체력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였고요. 네, 바랄라 같이 한 서너 번 나왔죠? 네, 첫 번째는 연결이 안 됐는데 그 이후는 연결이 다 좋았습니다. 자, 초반 출발은 뭐 뮬리르까지 뭐 연결이 편하게 연결됩니다. 네. 그러니까 장판을 바깥쪽에 걸치게 사용하면 안 되고요. 중앙에서 약간 빗나가게 정도로 사용을 해줘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비프로스로 거리를 좁히는 동작 다음에 준비한 걸 써야 되는데 좀 장기전을 양 선수가 모두 좀 선호하네요. 자, 팔로우 미키고 뒤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양 선수들. 네. 그리고 근처로 왔을 때는 토네이도를 이용해서 잡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토네이도도 슈퍼함으로 잘 버티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깔아놓고 도망다니면서 광역기로 견제. 랜스버스였죠. 아, 군이를 일단 랜스버스로 가두자고 양으로크. 자, 강캔으로 빠져나오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 위쪽으로 쓰고 있는 상대편에게 공격을 가면 있어. 아, 가는 모습. 네. 세시나. 자, 강캔 썼다면 근처로 달려들면서 바랄라를 이용해서 아, 손에도 일단 뽑았어요. 그리고 랜스버스가 잘 꽂았고요. 네. 더 들어와요. 더 들어와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더 들어가요. 바랄라. 2초. 아, 저 들어왔어요. 강캔 두 개가 겹쳐서 깔렸거든요. 빨리 나가야죠. 바깥쪽으로 나가야죠. 지금 교집합 안에 있어요. 춤추면서. 이런 자, 경우에는 무조건 먼저 쓴 사람이 불리하기 때문에. 강제 캔슬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공기를 네. 맞자마자. 양 선수 모두 다 빠졌기 때문에 Y축 쪽으로 잘못 접근하면 토네이도가 들어올 겁니다. 네. 자, 비프로스트를 니키 시노마키 사랑의 선수는 많이 안 쓰네요. 일단 잘 안 붙는 모습인데요. 네. 네. 아끼고 있는 건지 아직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니도클 넓게 깔았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웬만한 장판기들 다 돌아왔거든요. 라그나로크를 네. 포함해서 니도우그. 그 사이에 라그나로크를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아예 오지 못하게. 지금 시간 더 끌면 바랄라까지 다 돌아와요. 뮬리를 썼고 먼저 쓰나요? 궁디를 썼고요. 그걸 아하! 뒤쪽에 타이밍 왔나요? 역시 이제 빠져나가는 용도로 양 선수가 모두 썼습니다. 네, 방금은 회피기로 사용을 해줬고요. 네. 바랄라 먼저 썼죠. 바랄라 HP 다 채우고 시간은 40초 이제. 세치나 선수가 지금 시간 끌 수도 있겠는데요. 사랑 선수도 체력을 채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가겠는데요. 나머지 37초. 네. 자, 어렵습니다. 꽃집에 끝날 수도 있어요. 체력 상황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원거리로 빠져나가고 비프로스로 빠져나가는 선택. 뮬리르 조차 대면서 마지막 세치나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오늘 모든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디를 남기고 떠난 사랑의 선수고요. 네. 세치나 선수가 역시 원거리 견제에서 뛰어난 선수네요. 뭐 아이디는 남았으니까요, 그래도. 네.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미스테인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양 선수가 좀 잘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마감이 된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다른 캐릭터를 상대를 했을 때 미스테인의 이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게 훨씬 더 돋보이는데 동직업전이다 보니까 어차피 서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됐네요. 이건 사실 비밀인데 저희 캐릭터 밸런스 담당자분이 네. 우승 후보는 미스테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32강에서 다 탈락했어요. 그럼 자신의 말이 왜 맞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조만간에 뭔가가 있겠네요. 네, 뭔가 밸런스는 약간 네. 있겠네요. 네. 네, 좋은 비밀이었어요. 네. 자, 이어서 이제 나타를 선택하는 선수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지훈 선수죠. 네, 리나스타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요. 네. 저는 사실 나타의 이 무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무기잖아요. 네. 양, 사슬로 검을 달아서 공격을 하는데 끌어당기는 판정들이 있기 때문에 피브트에서 충분히 강점을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연옥 좋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뭐 또 암살자 같은 느낌의 스킬 컨셉이 많아서 굉장히 화려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붉은 대세매 선수까지 경기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나타전입니다. 나타전. 나타 아니죠? 나타 맞습니다. 네. 아, 가장 좋아하는 말장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나타 나오면요. 네. 보통 이제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없고서는 저런 별명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자, 연옥의 움직임들도 중요하고 특히 그러니까 밤사냥으로 서로를 그 감싸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나타는 아타에서는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 선수 경기 준비가 끝이 났고요. 아, 나타 최강자를 가는 그 경기 캐릭터 대전 6경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만 나오겠습니다. 아, 초반에 출발 아주 잔잔하게 한번 출발을 합니다. 네. 자, 고통의 경류로 거리를 좀 좁혀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런 식이에요. 공중에서 다다니트 하는 공격들을 이용해서 슈퍼함으로 버티면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선수들이다 보니까 공격 속도 엄청 빠르네요. 아, 올감이 좋아요. 네. 뒤쪽 잡아내면서 근데 다시 한번 걸렸어요. 이거 반사냥 제대로 걸렸어요. 자, 연옥 한번 갈 수 있겠는데요. 안 걸렸어요. 연옥이었죠. 나도 있다는 거. 연옥 나도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스킬. 좀 아쉽기는 해요. 연옥 중요한 스킬인데 저렇게 날려버리는 게. 자, 밤사냥으로 약간 거리 두고 난 뒤에 스킬을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끝없는 추격. 이제 위쪽으로 뛰어 오르면 강태 캐슬 빼놓으면 무관옥. 네. 네. 불꽃나무 한번 나올 수 있겠는데요. 무관옥으로 붙어있는 상황에서 무관옥. 불색 칼날 걸렸어요. 다다리트 올라갈 수 있어요. 들어갔어요. 올라갈 수 있죠. 뒤쪽 뛰어야죠. 밤사냥 치고 또 뛰었어요. 연옥도 왔을 거고요. 이러면 가겠네요. 가겠네요. 갑니까? 가겠네요. 갑니다. 공중 콤보 진짜 에이리얼 상태에서는 데미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중 콤보가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왔어요. 자, 계속해서 추격할 수 있는 뭐 끝없는 추격이라든지 추격 기술이 상당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플레이 스타일들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경직을 줘놓고 지금도 바닥에서 뛰어올릴 수 있었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요. 약간 그 생각보다 중거리에서 경기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분쇄 칼날 깔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양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선수들이 주력을 사용하는 건 역시 끝없는 추격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타점을 흐트리는 상태인데 연옥이요! 강제 캐슬로 빠져나왔어요. 타이밍 맞게 한 번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겼죠? 자, 강제 캐슬 서로 다 썼습니다. 이제 걸리면 답 없어요. 네? 비슷한 칼라 걸렸어요, 먼저 걸렸어요. 먼저 갑니다. 아하! 자, 오히려 반대로 걸렸죠. 아직 한 10초 남았을 겁니다. 자, 밤사냥으로 끌어올리면서 붉은 대샘의 선수가 네? 더 위쪽으로 올려주고 있습니다. 무관옥 연결 좋고요. 무관옥 역 무관옥 광기 깔아놓습니다. 다시 한번 강제 캐슬 다시 빠져나왔어요. 이제 다시 한번 광기 폭발 끝납니다. 바닥 안 때렸어요. 일부러 안 때렸죠. 자, 한 방을 노리겠습니다. 양 선수 모두 거의 한 방입니다. 네. 조금 더 화려한 무빙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걸렸네요. 이러면 가죠. 이러면 가죠. 불꽃놀이 불꽃놀이로 마무리 짓습니다. 리나사 선수 네. 역시 나타는요 빠르네요. 네, 화려하네요.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체감상 한 두 배 정도는 빠른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기술 자체에서 나타의 스피디함 이거 직접 해봐야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화려하고 엄청 빠르고 네. 저도 눈이 잘 안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나볼 캐릭터는 슈퍼아머가 거의 굉장히 많이 발라져 있는 슈퍼아머 특화 캐릭터가 되겠네요. 자, 레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레비만 레비아. 레비만 레비아. 승률이 아주 좋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승률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워낙 또 주목하는 선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일반 대전으로 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선수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다 완벽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경기를 펼쳤던 제저씨 선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2장인 제저씨 그리고 트윈스타 선수입니다. 그 32강 멤버를 뽑아봤을 때 레비아만 없었죠. 네네. 네. 레비아가 제가 볼 때는 정말 슈퍼하머도 많고 범위도 넓고 강력한 캐릭터인데 유독 아직까지 PVP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말에 레비아는 돼지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지요. 네, 사실은 깊은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챌린지 캐릭터 대전 일곱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비만 레비아 선수와 트윈스타. 오늘 경기 연달아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레비아라고 한다면 역시 살부산 리플을 이용해서 네. 장판형 스킬로 상대방의 에이스를 쭉쭉 깎아주면서 계속해서 원거리에서 괴롭히면서 슈퍼함으로 공격을 펼치잖아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제 심판하는 별로 피니쉬를 볼 수 있을지. 원기옥. 네, 원기옥. 네, 오늘 올해 다 아시다시피 그 제2의 그 성우분도 워낙 그 원기옥하고 근접한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캐릭터 대전 일곱 번째 경기. 양 선수의 경기. 레비아전 경기 계속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비아전 경기 만나보기 전에 잠시 좀 숨 좀 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경기를 연달할 줄 몰랐어요. 깜짝 놀랐네요. 네, 8개의 경기를 지금 이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약간 좀 멀미하고 있어요 지금. 예. 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요. 네. 어떻게 그
인성이 나오네요. 아, 같이 힘들다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걸로. 네. 자, 레비아는 아, 레비아와 이제 하피전 이 두 아, 캐릭터전만이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피는 워낙 그 철빈의 채찍 선수가 결승전에 먼저 올라가면서 그렇죠.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겨놨고. 어, 레비아가 13살이라고 하시는데 부화된 지 13살입니다. 부화된 지 13년이 지난. 네. 네. 생일은 6월 6일. 네. 어, 정확히 하시네요. 네. 어.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도 13살이잖아요. 네. 14살이죠. 아, 태어난 지 아, 어, 한국 나이. 아, 아니 아닙니까? 얘 외국이죠. 누가 봐도 레비아가 어떻게 한국 사람입니까? 어. 근데 아까 레이씨가 있나? 레이씨가? 아, 레이씨 없나요? 나 아니에요. 어. 분명히 그러니까 만으로 해야 되니까 13살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강남역 근처에 살잖아요. 여기 외국인 얼마나 많이 사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네. 네. 미스틸 테인이 13살 아닙니까? 이거 저 받침 조심해야 됩니다. 약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장과 뭐 퇴장까지는 저희가 안전을 책임지는데 그 이후에 안전은 저희가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아, 치어풀 선정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몇 분이 내리시네요. 네. 몇 분이 좀 내리시네요. 그렇습니다. 아, 네, 레비아는 사실 좀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전에도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좀 갖고 계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네. 클로저스의 딸이다라는 애칭이 있을 정도로 되게 많은 유저들이 사랑하는 캐릭터인데요. 네. 일반대전에서 못 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두 선수들이 오늘 멋진 경기를 보여줘가지고 다음 대회에서는 좀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명의 선수 경기 준비가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레비 만레리아 선수, 우리 트윈스타 캐릭터 대전 7번째 경기 양 선수 경기 준비 끝이 났고요. 이어지는 7번째 캐릭터 대전을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아, 정말 부화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 굉장하죠? 네. 아, 그나마 한 명만 부화됐습니다. 아, 네. 우리가 레비아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네. 어, 우리가 영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다 게임 설정 아니겠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네. 기획 의도입니다. 기획 의도입니다. 아, 네. 아, 동시에 그 같은 레비아를 한 화면에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모르게 반씩 보는 게임의 설정이라는 거 분명히 기획 팀장님이 말씀한 거니까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아, 저희는 그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네. 네. 아, 인명이 없더라도 분명히 설정 집에 한 줄 들어올 거예요. 네, 분명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레비아 영접 시간을 저희가 좀 더 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 하피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유 유서니까. 좋죠. 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하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피는 22살이죠. 네. 하피 S 선수네요. 사실 그 하피 선수들도 방금 전에 보셨던 나타 못지않게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컴보의 컴비네이션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나볼 선수는 플래시 플레이어 선수가 되겠는데 되게 그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이 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하피로 갈아타고 클로저스의 진짜 재미를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피를 굉장히 아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그 역캐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럼요. 아니면 그 하피만의 그 손맛이 있을 테니까 그 손맛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다양한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 선수 슈퍼 챌린지 캐릭터 대전 8경기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피에스 선수와 플래시 플레이어 선수. 오늘 뭐 하피로 이미 일반 대전에서 좋은 장면이 남았는데 캐릭터 대전에서는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양 선수의 경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에어드라이브로 거리 좁히는 그 과정에서 눈치싸움들이 많이 이루어지죠? 네. 근거리 왔을 때 하피 스트라이크로 좀 잡아채는 동작들도 충분히 선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살짝 잡아냈습니다. 아래 쪽으로 내려오기잖아요. 한번 빨아들입니다. 네. 좀 더 이어갈 수 있었는데. 일단 바닥까지 한번 밟아 보고 네. 빠지는 건 나쁘지 않은데 좀 일찍 빠졌어요. 자, 펜투스 임팩트로 한번 당겨주는 네. 그 동작들도 좋았을 것 같은데!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결전기는 일단 미스로 도카드 걸렸죠. 강제 캐슬 루나틱 아래쪽
이제 반대편 카운터 나오지 네, 못하면서 하피에스 마무리를 벤투스 임팩트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이카루스 폴 나올 것도 없이 마무리를 시켜버렸는데 네. 이래서 근접전 캐릭터들은 정말 쿨타임 관리 칼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포카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그 범위가 좀 약간 좁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선수를 안 쓸 거로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했네요. 네, 콤보를 네.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먼저 출발 이번에도 역시 하피에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그 근거리 그 중장거리에서의 하피 스트라이크가 범위가 좋거든요. 어, 좀 걸렸네요. 아 약간 실수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바닥 아 이걸 노린 것 같은데 네. 아 일단 거리를 잘 잡았는데 타이밍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카드 던져주고 이제 다시 빠지죠. 자 끝단 한번 걸렸습니다만 아래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피에스 네 지금 강캐리 빠졌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한번 잡아채면 이거 콤보 들어가요. 바로 아 스폰 끝까지 올렸죠. 캐드를 담아냅니다. 하피에스 아 이번에는 좋게 마무리 졌어요. 이카루스 네. 폴로 어 데미지 진짜 엄청나네요. 이카루스 폴이 네 아 그전에 뭐 하피 스트라이크를 좀 앞뒤다 쓴 그런 장면도 인상 깊었었던 하피에스 선수가 되겠고요. 아직까지 뭐 헤르메스 램페이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카루스 폴만으로도 충분히 시각적인 효과가 있네요. 이카루스 폴 데미지가 저 정도였다면 아마 헤르메스 램페이지 데미지는 거의 HP를 절반 이상 깎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네. 네. 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뭐 하늘의 여왕님이라는 네. 아, 팬 여러분께서 하피의 그 애칭을 또 지어주고 있습니다. 털빈의 책질 선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하피에스라는 아이디 자체도 굉장히 내한 그런 느낌인데 네. 아, 그 아이디 다운 그런 성적을 보여주면서 하피전의 최종 승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피 1999년 고2라고 아, 네. 18살 그랬나요? 맞나요? 팀장님? 아니 하피는 22살이죠. 22살 있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설정적으로 공부를 좀 덜 해가지고 네. 아 22살 아닙니까? 12월 13일? 지금 우리 시험하시는 맞아요? 거죠? 미스틸테인 신강 초등학교 6학년 3반 13살. 저희가 지금 사실 그 아, 아직 수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막 주시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아, 최선을 좀 다하고 있다는 점만 어. 알아주시고 대신 하피.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피 어, 나온다. 하피 나이 상향 좀 나이를 상향하라고요? 나이를 상향하라는 건 이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아니, 손가락 한 몇 살 정도 원하세요? 몇 살 정도? 몇 살 원하는 거예요? 하피 나이 몇 살 정도로 상향해야 돼요? 육성으로 대답해 보세요. 25? 27? 37 누구야? 37. 아, 매력 있죠. 아, 37 매력 있는 나이입니다. 네, 본인 나이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아, 어느 순간 게임 내에서 나이 설정이 너무 밑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 위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나이 미상이었던 제일 철저하게 나이를 위쪽으로 올리는 걸로. 네. 어, 저 머리가 패션이 아니라 원래 저런 걸로. 뭐 그런 식으로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뭐 82세 정도. 어, 뭐 그런 거. 얼마나 임팩트 있습니까? 그럼요. 어, 네.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네, 얼마나 옥돌에, 좋아요. 네, 오메가 3에 사실 20대면 마그네슘이나 이런 걸 많이 먹지 않아요. 게르마늄 먹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네요. 황토 잡기 듣기만 해도 나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건강 체조. 네, 기가 막히죠. 아, 느낌 있으니까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의 그 설정은 뭐 저희가 잡는 건 아니니까. 네, 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광화 담당자라.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이 스킬명 만드신 분들 중에 제이 스킬명 만드신 분들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아, 네, 제이 네. 스킬명 만드신 분들의 평균 연령은 대강 짐작이 되네요. 두통 지압법, 비타민 콤비네이션. 그렇습니다. 다시 만난 전성기. 뭐. 전신 마사지 얼마나 땡기겠어요? 건강의 네. 아침 체조 네. 상큼합니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 네. 어, 다 완성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 기술에는요. 네. 어, 분명히 그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전신 마사지가 있었네요. 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또 다른 업그레이드 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술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언제 뭐 수습도 올라가고 뭐 더 올라가는 뭐 여러 가지 클래스들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어, 더 올라갈 예정일 거 아니에요? 그 게임 더 발전이 네. 되면 네. 그럼 분명히 기술들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름을 지금 미리 지어볼까요? 타이 마사지 뭐 이런 아, 거. 네. 내비한 돼지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런. 아니죠. 예, 아,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아무도 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네. 모든 아, 모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누구요? 유리. 유리 상향점. 아. 그 전에 누구 사랑? 곱소 사랑해. 네. 네. 곱소는 아이디인가요? 맞나요? 뭐라고요?
아 서클이라고 합니다. 아 서클이라고요? 네. 아, 본인의 개인의 사리 사욕을 이런 식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아 괜찮아요. 네, 네. 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취업으로는 다 그러려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진짜 그 앞으로는 제이가 또 신규 스킬이 추가되면 그 스킬 이름도 진짜 타이 마사지를 꼭 제가 네, 네. 타이 마사지 하나만 추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물렀거라 50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녕 갱년기. 네, 그런 거 좀 필요할 것 같고. 어. 네. 레비아가 아직 부하가 안 된 것 같네요. 네. 아 진짜 13년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부하 한번 시키죠. 네, 여기 아직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못 전해드렸는데 아니 왜 레비아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죠? 32강에도 레비아만 못 올라왔었는데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원격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위성 낙하를 가장 기대했습니다만 네. 위성 낙하 이제 나왔었고 이제 네. 심판하는 별 원격으로 피니쉬가 나오는 모습 같이 보면 참 만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언급해 준 바와 같이 결전기 우리가 거의 못 본 건 없습니다. 뭐 적중이 안 된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다 지금 다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제이는 워낙 그 뭐 제저씨 선수가 그 전에 나머지 기술 다 원컴을 하는 바람에 나라올 같은 그런 스케일은 별로 좀 덜 나왔는데 네. 뭐 나머지는 뭐 다 등장했죠. 그리고 제이 네. 같은 경우에 뭐 다시 만난 전성기 같은 결정기는 버프 스킬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뭔가 임팩트가 있는 거 버스가 고친다든지 위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왔습니다. 라그나로크라든지. 근데 이제는 원격을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준비가 됐습니다. 레비아. 자 이제 캐릭터전. 캐릭터전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레비아에게 두 명의 선수. 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경기 이거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결승전만 딱 넘는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최고의 레비아 선수가 누가 될 것인지 레비만 레비아와 트윈스타 경기 준비 끝났고요. 이어지는 캐릭터전 일곱 번째 경기를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 일러스트가 아니잖아요. 네, 레오 코스. 맞춰야. 예.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뱀으로 한번 출발해 보는데요, 양 선수. 그러니까 레비아 싸움은요, 타이밍 싸움이라기보다는 누가 슈퍼하머 끊기냐 싸움이에요. 네. 자, 지역도처로 위치로 한번 올려줬고. 네, 살무사늄 깔아놓고 근처로 오기만 해도 데미지가 들어가게 만들어놨죠. 자, 거리 싸움에서 약간 먼저 시동을 걸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네. 일단 동리 한번 던져놓고 네. 남뒤 한번 서로 간에 갑니다. 아 고통의 선방 나눠놓고 네. 결정기 잡아냈습니다만 여전히 연결했습니다. 네. 누적 데미지 싸움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 끝날 수 있겠는데요. 복사판 잘 들어갔고요. 없죠 없죠. 어. 지옥도 다음이 없네요. 이제 독사대로 그냥 쭉 밀고 들어가도 될 만한 에이스예요. 그래서 독사대로 한번 슬쩍 한번 뿌려봤는데 같이 아 들어가지 않네요. 발풀기 스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원격 한번 어 대기 아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어요. 네. 일부러 멋진 장면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네네. 갑니까 원격 원격 아! 맞기 전에 KO였죠 방금은. 네. 네. 살무사의 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아 근데 그 장면들 자체가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볼거 다 봤네요.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독립토끼로 서로 간에 이제 아, 데미지를 좀 교환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이제 원거리 빠지면서 강제 캐슬 한번 썼으니까 뒤쪽으로 빠지겠는데 오 이거 데미지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자 지옥덫 이후로 출발하는 장면들 아, 다 풀콤비요. 풀콤이요 풀콤. 네 나왔죠? 고통의 성광까지. 자 타운을 튕기죠? 잡고 그냥 끝인데요. 끝이 나죠 끝나죠 끝나죠. 원격으로 간다. 아 그냥 갔어요 레비만 레비야. 그냥 깔끔하게 가네요. 네. 제가 기대한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일반 대전에 못 아,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쉬울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지부장님의 저 시스틸러 역할. 네. 레비아가 이렇게 강력한 캐릭터인데 사실 지금 동지검전만 봤기 때문에 그 강함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네. 다음 대회에서는 한번 만나보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경기는 약간의 그 이의제기가 나올 만한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아, 상대 선수 트윈스타 선수의 얘기를 충분히 들고 난 뒤에 네. 아, 경기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긴 했죠. 네, 네. 판정단이 지금 판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워낙 또 레비만 레비아 선수가 또 강한 모습이라 네. 자, 이 재경기가 등장한다고 해도 충분히 좀 여유 있는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네. 트윈스타 선수는 뭐 승패를 떠나서 자신의 경기력을 못 보여준 건 좀 더 아쉽겠죠. 네. 네. 마지막에 만약에 재경기가 성사가 된다면 심판하는 별 원기옥 한 번 더 보라는 거죠. 네. 보라는 뜻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재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아, 판정이 나왔나요? 네, 제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대 0에서 시작할까요? 일단은 전체 경기를 제 경기로 보입니다. 0대 0 상황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아, 0대 0에서 다시 경기를 하자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에 이미 그 장면이 나왔다는 판단이네요. 네, 첫 번째 아예 첫 번째 라운드에 그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 이후 장면들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네. 제 경기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팀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해주실 거죠? 아, 예, 당연히 양보하겠습니다. 네. 베타라는 거 잊지 마시고 차근차근 더 나아가겠습니다. 네. 자, 캐릭터 대전 일곱 번째 경기 레비만 레비어 선수 트윈스타의 경기 다시 한번 준비가 이루어졌고요. 계속해서 경기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 장면 한 번 더 보는 건 좋네요. 네. 아유, 일러스트가 참 예쁘네요. 자, 양 선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근거리에서 슈퍼하머를 이용해서 밀고 쭉 밀고 들어오죠. 뭐 독립꺾기나 워낙 이런 장면으로 거리 좁혀나가는 과정들을 레비아 선수들은 많이 보여주니까요. 네. 네. 살문사는 발동시켰고요. 독사대를 서로 한번 교환을 합니다. 지금은 약간 좀 신중합니다. Y축이 안 맞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아직까지 대기. 근거리 들어오면 3광 한번 쏠 수 있겠고. 자, 차원의 특이점으로 서로 간의 그 원거리 공격만 시켰습니다. 하나 꽂히면 들어가죠. 하나 꽂히면. 네. 자, 여기서는 지금은 좀 너무 허공에 날린 감이 있는데요. 네. 차라리 강제 캐슬이라도 한번 빼놨어야 하는데. 자, 뒤쪽으로 좀 이동합니다. 뭐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인지 약간은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요 원격 쿨타임 돌아와요. 네. 네. 자, 발프로기스를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네. 트윈스타. 자, 그 안에서 차원의 특이점까지 한번 대기하고 있는 모습. 이제는 만약에 한번 확정타로 콤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데미지가 순식간에 원격 위쪽으로 지나갔어요. 네, 빗 나갔습니다. 일단은 자, 심판하는 별을 위쪽으로 한번 사용을 했었고 가까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거리는 잘 안 냅니다. 이번엔 반대편에서. 네, 이번엔 그냥 뭐 거의 깔아놓는 정도의 심판하는 별이었고요. 네, 남은 시간에 90초가 깨집니다. 정말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네요. 네. 사실 워낙에 슈퍼하머가 많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싸울 줄 알았거든요. 자, 만레비아 선수가 먼저 한번 건드려주기 시작했죠? 네, 성광. 발프로기스 뒤쪽으로 깔렸고요. 위쪽으로 올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터치로 위쪽으로 올립니다. 이번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듯 마지막 기술까지 그대로 동디까지 꽂아버리면서 레비만레비아 선수 뭐 결과의 반전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초반부터 선수들이 슈퍼하머를 이용해서 근거리에서 교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견제 위주로 플레이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라운드. 네. 강제 캔슬 이후에 바닥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안전하게 뒤로 빠지는 것을 선택을 했어요. 자, 지옥 덫을 통해서 상대편을 좀 끌어당기는 장면도 있고요. 차원 특이점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먼저 하나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보통의 섬광. 섬광 치고 뒤쪽으로 이동.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트윈스 선수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좀 한 번에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지금 동시결정기. 역시 원거리에서 지금 계속 독사대를 이용해서 저격을 해주면서 근처로 왔을 때는 살무사 루프를 쿨타임이 될 때마다 돌려주고 있거든요. 자, 덧 깔고 뒤쪽으로 발프로기스를 깔아놓고 있습니다. 레비 만레비아 선수 약간은 깔아놓기 전으로 좀 바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강제 캔슬을 한번 발동을 시키더라도 워낙에 슈퍼하머가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는 스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강제 캔슬 한번 됐어요. 덫으로 기다리고 발프로기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걸리면 오겨! 정말 꿀덫이요! 밑으로 올라가면서 나머지 데미지까지. 아, 뽑아 올리지를 못했네요. 네. 깔아놓고 갑니다. 깔아놓고. 걸렸어요.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미나네요. 자, 이제는 그냥 근처가서 한번 긁어도 모릅니다. 자, 아직까지 고통의 선방으로 뒤쪽으로 빠져나왔고요. 독사 한방으로 가죠. 여기서 동리. 동리를 꽂아주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양 선수들의 플레이를 볼 때는 정말 수비적으로, 방어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리에서의 콤보에 의한 승부보다는 원거리에서 갈가먹기 싸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심판하는 별을 활용한 두 번째 라운드 끝이나고 세 번째 라운드. 역시 살문산읍 이어지면서 독사대로 변제하죠. 자, 차원의 특이점을 깔아놓고서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뽑아 올리려면 덫이 아직 남아 있는데 고통 성광은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성광을 일단 높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낮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걸렸을 땐 대박인데 안 걸릴 확률이 좀 많아요. 스탠딩 하나씩 걸치고 뒤쪽으로 나갑니다. 연속 동작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일단은 아, 이 캔슬 장면만 빼먹겠다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들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고요. 파이프로 뉴스 이번에 잘 들어왔죠?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그대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레비 맨 레비야. 한번 잘못 들어갔다 걸렸는데 쿨타임이 없었다. 그것이 이런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네요. 오늘 참 레비아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네. 결국에 마무리는 굉장히 화끈하게 깔끔하게 끝내줬습니다. 아, 몇 번의 승부를 해도 레비만 레비아 선수를 이기기가 좀 쉽지 않다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거 트윈스타 선수는 뭐 정당한 뭐 권리를 얘기한 네, 거니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비아전까지 슈퍼 챌린지 캐릭터전 8명의 선수, 8명의 챔피언으로 다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지금 선발된 4명의 선수들 만나보시죠. 네, 캐릭터 대전 결승전에서 우승하신 또 다른 네 분과 제가 함께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실지 매우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세치나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아, 네. 뭐 이겨서 기분이 좋고요. 네. 사실 부산에서 제가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 손에 가는 대로 콤보를 하다 보니까. 아, 연습한 대로 실력이 나오신 거네요. 예.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리나시타 선수. 예, 안녕하세요. 혹시 나타 캐릭터만의 장점이 있다면? 설치형 결정기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클로저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나타 캐릭터를 권유합니다. 뭐 이런 멘트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나타 공속 하나는 끝내줘서 재미가 있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레비 만레비아 선수. 네, 아우 힘겹게 우승하셨어요. 네, 안 그래도 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안 그래도 렉 때문에 참 많은 욕을 먹었는데 네. 이번까지 터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서클먼들 분이 실력으로 이겨주라고 해서 또 실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또 재배 경기 판정이 나서 살짝 당황했는데. 아, 그때 긴장이 많이 풀려가지고 한 세트 한 라운드 졌었네요. 아, 좀 보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좀 아, 네 우선 죄송하고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좀 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니에요, 오늘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피 S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승하기까지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오늘의 경기에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집이랑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적응을 잘 하시고 우승을 하셨어요. 아... 안 기쁘신가 봐요? 네, 아니요, 기쁩니다. 그래요? 그럼 기쁨의 한마디. 하피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승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에 시상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릭터 대전 우승자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명의 선수와 인터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는 이제 일반 대전 결승전 경기를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 대전 결승전 경기는 이미 올라왔죠. 지부장님 그리고 철빈의 채찍 선수. 네. 네.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결승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피와 이세하 간의 대전이 성사가 됐고요. 역시 근접 공방에서 강력하고 콤보가 깔끔하게 이어질 수 있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근접 거리에서의 난투가 예상이 됩니다. 자, 하피의 그 장점, 서로 간에 그 겹쳤을 때 약간 덜 나왔습니다만은 철빈의 채찍이 보여준 그 하피만의 또 다른 매력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철빈 채찍 선수를 플레이를 보니까 한번 몰아칠 때는 끝까지 몰아치고 웬만해서 한 번에 실수만 안 나오면은 거의 게임이 끝날 정도까지 몰아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결승전 역시 3전 2선승제로 경기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부장님 공중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온라인 팬들은 너무 뭐 지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공중전에만 좀 포커스가 있는데 네. 지상전도 얼마나 뛰어난지가 일단 나왔어요. 상황전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공중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멘탈을 박살내기 위함이고 네. 지상에서 경기를 펼쳤을 때도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해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지부장님의 상대 설빈의 채찍은 압도적인 4강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이세아를 상대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서 그 하피 유저로서 철빈의 채찍에 대한 기대치가 자연스럽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철빈의 채찍 선수가 대회가 끝나고 곧 군대를 간대요. 네, 저런. 그래서 많은 하피 유저들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축하할 일이죠. 아, 네, 축하할 일인가요? 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거니까. 아, 네, 그렇죠. 네. 아,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클로젯을 즐길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아, 네. 거기서도 널리 그 재미를 전파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 퀄리티! 아, 뭐 드리고 싶네. 아, 이번엔 뭐 드리고 싶네요. 우리 박수라도 드리죠. 나타. 아. 그리고 여성분이신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나쁜 남자의 느낌 나타가 좀 나니까. 네. 자, 이제 3전 2선 승리로 펼쳐지는 경기 일반 대전 결승전 경기 오늘의 마지막 경기가 되겠습니다. 지부장님과 철빈을 채찍 이세아와 하피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 결승전 경기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양 선수 화제를 많이 나왔었던 이 두 명의 선수가 네. 결승전에서 맞붙었습니다. 하피 입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세아의 연거리 포격이에요. 돌진 후에 연거리 잡는 것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카드 이후에 뒤쪽으로 좀 빠져나오고 있는 지부장님 선수. 반대로 하피는 이렇게 에어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앞뒤로 그냥 빠지면서 백어택 공격을 노릴 거거든요. 네. 그 하피 스트라이크로 거리를 좁히고 난 다음에 일단 뛰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 화염 분쇄 때문에 그 더 이상의 거리는 좁히지 않는 선택. 철빈의 채찍 지금도 한참 때렸는데 도리어 그 나머지 효과 때문에 체력적인 측면은 또 약간 열세인 장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거리에서 아, 멋지죠. 야, 드디어 나왔죠. 천장 청소. 이슬비와는 다르게 공중에서 대공기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온 상황에서 소란의 결정이. 자, 이거 걸리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래도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들어갔어요. 자, 그 상황에서도 본인도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네, 거의 두 개의 결정이가 오고 갔습니다 지금. 네. 안 내려오겠죠. 자, 이걸로 원래부터 머릿속에 계획하고 나온 지부장님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연거리 포격. 아, 이동하는 거 그대로 잡혔고요. 결정기를 헤르메스 스냅핀 사용을 했는데요. 걸렸고요. 강캐를 쓴 상황에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누적 데미지를 쌓아가면서 지부장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하나씩 1대1로 교환해서는 뭔가 안 된다는 걸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지는 이세아 쪽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좀 다른 방향으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익분 연결 이후에 잘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네. 콤보를 잘 넣고 있어요. 지금은 반까지 깎아낼 수 있는 네. 컨비네이션이죠. 아직 덜 끝났어요. 하피 스트라이크 컨비네이션으로 드리블링 좋아요. 네. 하나 자, 더 있나요? 자,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어차피 끝까지 못 가거든요. 뛰어올리죠. 이제 이쪽 강... 이거 끝까지 가겠다. 아, 연거리 포격 뒤쪽으로 나갑니다. 강제 캔슬하고 바로 연거리 포격으로 잡았는데 공격을 펼치지 않고 공중. 마음 상할 때는 천장이 답이에요. 네. 마음 많이 상하니까 천장 찍고 오죠. 아,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거 불리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도 굳이 철빈의 책제 선수가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아, 여기서 위성검과 서로 간의 교차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강제 캔슬을 한번 사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또 무리해서 잘못 들어가다가 원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원거리에서 갉아먹어야죠. 누적 데미지 싸움을 해줘야죠. 뒤쪽 이동했습니다. 풍경검을 한번 건드렸습니다만 서로와는 같이 맞았고요. 이거는 상전에 좋지 못해요. 지나가네요. 강제 캔슬 딜로. 네. 아, 이걸 노렸네요. 철빈의 책지. 이세아가 이겼을 땐 이런 박수가 안 나왔는데. 네. 살을 주고 뼈를 깎은 거죠. 네. 자, 지금도 강제 캔슬이 초반에 조금 일찍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슬쩍 한번 치면서 올라오면서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지부장님 선수도 하지만 그 체력 차이 많이 나는 걸 한 번에 좁혀주는 그런 컨비네이션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라운드에서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플레이 스타일을 잡혀봤을 때 지부장님이 심리전을 잘 써요. 먼저 빠진 상태라도 원거리 빠지는 것 같으면서도 바로 들어와서 또 잡아채고요. 그렇습니다. 자, 풍력 감추고 뒤쪽으로 체력이 반 이하로 깎였습니다.
자, 하트 카드 뽑으면서 잠시 체력을 채우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트 잘 나왔죠 이번에? 네. 지금 일단 공중에서 위상 축소검으로 모아가면서 슈퍼하머 버티고 또 원거리에서 쏴주고 있거든요. 아, 모여졌는데요. 이거 좋지 못해요. 위상검 반대편. 그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부장님. 그러니까 공중 말고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네, 지부장님 네.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을 떠나서 팬들이 응원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진짜 잘하는 선수예요. 네. 기본적으로 격투 게임에 대한 센스가 엄청난 선수입니다. 철진의 특징 선수가 가지고 있는 하피 스트라이크까지 연결되는 컨비네이션이 나왔을 때는 3분의 2 제거는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영포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역전을 몇 번 허용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네. 지부장님 선수가 자신감이 있는 게 초반에 반격으로 막 데미지 감소를 받는 모습 등이 웬만한 자신감이 없어 할 수 없는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지부장 선수가 약간 심리의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집중의 일격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장면들은 내가 상대편보다 어느 정도 한두 수 앞선다라는 확신이 있었을 때 쓰는데 네.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지부장님 선수가 선보이면서 경기를 좀 풀어냈었고 뭐 철빈의 측칙도 한 방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경기력을 네. 선보였었고요. 그리고 지부장님 선수처럼 게임 시스템이 허락하는 내에서 룰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선수들이 있으면요. PVP가 분명히 발전해요. 아. 네. 다른 선수들도 그거에 대한 파이법을 연구를 하게 되고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선수입니다. 자, 세트 스코어 1-0으로 이세하 지부장님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서준이 세트의 그 두 번째 세트에 준비된 장면들을 좀 궁금합니다. 이 전에 만났었던 검은양팀 이슬비 선수와 붙었을 때는 검은양팀 이슬비가 분명히 공중 요격에 대해서 준비해왔는데 지상은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철빈의 측지 선수도 준비는 분명히 했는데 완벽하게 다 막아내지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 이카루스 폴이라면 공중에서 요격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카루스 폴이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카루스 폴이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하피에게 데미지력의 차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양 선수 중에서 일단 지부장님 선수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됐고 생각보다 공파탄 견제를 좀 돌이 좀 덜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하피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깔아놓는 스킬보다는 그 초근접자리 경기를 좀 펼쳐야겠고요. 상대방의 연거리 포격에 쉽게 잡히는 경향이 있어요. 그 돌진을 좀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일반대전 결승전 1-0으로 지부장님이 앞서고 있는 건데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기가 결승전 두 번째 세트에 등장이 될지 지부장님 그리고 철빈의 책찍의 경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라운드 1 파이트! 자,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반부터 이렇게 돌격하면서 소환의 경기를 한번 펼쳐냅니다. 강제 캔슬 이제 썼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면서 에어드라이브로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초반에는 안 붙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상하게 그냥 붙습니다. 걸렸어요. 하피 좋아요. 들어갔어요. 네. 자, 반대편 이러면 끝까지 갈 수 있겠는데요. 이번 콤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발달. 자, 이번에 맞지 않으면서 뒤쪽으로 이동. 네, 반대로 지금 그러면 이세하의 타이밍이 왔죠, 한번. 강제 캔슬이 좀 묘하게 빠졌습니다. 네. 뒤쪽으로 이동했고. 고공 플레이. 자, 이럴 때 이자크로. 여기서. 하피 스트라이크가 참 판정이 괜찮네요. 네. 자, 그리고 그 전에 약간 성급하게 지부장님 선수의 강제 캔슬이 좀 빠졌습니다. 네. 네. 원거리에서 저렇게 공포탄 깔아놓을 때 근접거리로 들어가서 한번 판정 싸움으로 잡아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천히 이동했죠. 한번 싹 걸었는데 지금도 반격으로 멋지네요. 네. 자, 이제 화염 분쇄로 대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격으로 저렇게 데미지 받으면서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벤투스 임팩트로 당겨도 상대편도 잡기에 놀라운 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후는 허용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분명히 콤보를 훨씬 더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아놓고 그냥 옆쪽으로 빠지잖아요. 저 진짜 자신감 없으면 못하는 행동이거든요. 마주쳤죠. 캔슬. 하지만 여기 서로 가네. 캔슬이 이루어졌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죠, 철빈의 색질. 잡았어요. 영포 나왔으면 이 다음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 번째 라운드는 지부장님. 박수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 라운드 1-1. 네. 자, 이어서 이번 라운드 지부장님의 잡음이 그냥 끝납니다. 그럼요.
이러면 이세아 너프 확정이에요. 2-0으로 그대로 끝나게 되겠죠. 네. 아니 설마요. 네, 설마요. 그렇진 않겠죠. 적어도 0포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너프는 없습니다. 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혹은 네. 혹은 맵에 천장이 있는 추가가 가능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뒤쪽 저 빠져나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어, 바닥을 잘 잡아줬고요. 근데 연거리 공격의 성공률 자체가 오 이거 걸려요 걸려요. 자 그럼 결정기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직 참아요. 아직 어, 참았어요. 뒤 나왔죠. 살 빠져나왔어요. 네. 어, 이거를 그럼. 카운터 잡았어요. 아하. 일단 빠져나오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강제 캐슬인데 사선으로 모아놓고 이카루스 볼을 한번 깔아놓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자 포카도 충분히 썼고 이카루스 볼. 이카루스 볼로 근처까지 아.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기 체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강제 캔슬의 20초 정도의 쿨타임은 공으로 버는 선수네요. 네. 자 원거리 이번에 공파탄으로 약간 시간을 벌고 있는 지부장님. 네. 하지만 하피 입장에서도 모두 쿨타임 다 돌아옵니다. 자 잡아왔죠. 자 100초가 깨지고 난다면 한 번 부딪힐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여기서 썬더데 연결됐어. 연결됐어. 역카운터 역카운터 풍력 카운터. 자 이거 내려올 때 한번 잡아먹으면 역전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부장님이 그대로 승리합니다. 헤르메스는 배지간 쓴 상황이기 때문에 아 더 이상의 접근이 지금 없습니다. 사실상 방금 전이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어요. 네. 이카루스 볼. 포카드 다 썼고 포카드 있어요. 일단 포카드가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화염 물색 깔아놓고 버티죠. 아 컨비네이션 연결을 썼습니다. 아~ 네 마지막 지부장님이 한 방을 집어넣으면서 설비는 채찍 선수와의 경기에서 2-0으로 승리를 따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 이건 제 감인데요. 진짜 크게 될 선수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분명 이 선수 때문에 다른 유저들 성장이 비약적으로 빠를 거예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할 겁니다. 자 이거 지부장님 선수의 굉장히 여유 있는 이런 표정에서 오늘 경기의 그런 감을 좀 바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오늘 경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클로저스 슈퍼 챌린지 오늘 1번부 마지막 경기 아 최후의 승자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부장님 선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지부장님 선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합니다. 네 오늘 경기를 굉장히 다양하게 보여줬어요. 예전에 사실 그 뭐 인터넷상의 용어라 저희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좀 애매합니다만 너무 공중전만 뭐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지상에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여러 가지 장면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나요? 그냥 슬비는 만만해서. 슬비는 만만해서 굳이 공중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다. 네. 그런데 슬비뿐만 아니라 하피와 대전을 할 때도. 일부러 콤보를 끝까지 넣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한 두세 번 정도 나왔거든요. 일부러 네. 그런 겁니까? 네. 이유는 뭐였을까요? 안전하게 가려고요. 아. 네. 근데 그 안전한 여러 가지 경기력에 비해서 코스튬 자체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어요. 아. 광희인가? 광희 맞죠? 광희 코스튬 맞죠? 네. 아 광희의 이 매력이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암흑의 광이요? 지금 입고 그 검은 이번에 코스튬. 제가 입고 온 코스튬이요? 네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니삭스? 그렇죠.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네. 네. 오늘 경기를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이렇게 현장에 나와가지고 유저님들과 네. 선수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아 죄송합니다. 본인의 감정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이분이 웃음자 우리 네. 지부장님에 대한 경기에 대한 그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새하 유저인데 네. 한층도 상위의 새하 플레이를 봐왔기 때문에 네. 오늘 집에 가서 저의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이래가지고 아까 전에 계속 영포 하향에 대한 금지를 얘기했구나. 아 그 그런 건 아닙니다. 아 오늘 뭐 경기력을 통해서 이세아 플레이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를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한번 즐기실 수 있었건 보여주셨잖아요. 네. 아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세아 약해요. 아 약해요. 크게 될 선수입니다. 아, 네. 너무 약해요. 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세아 특히 이게 정말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술이 있다면 뭐가 갈까요? 연거리 포격. 아 너무 약하죠. 네. 그거밖에 못 잡아. 네. 그러니까요. 너무 약해요. 네. 네. 범위가 너무 좁죠? 네. 네. 아 그럼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두 번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아, 한 번은 감칠맛이 있으니까. 아, 네. 일단은 더 얘기를 하다가는 저희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오늘 멋진 경기를 펼친 그 지부장님 선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잠시 후 시상식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아래에서 잠깐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슈퍼 챌린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제 시상식은 잠시 후에 보내드리고 네. 두 분은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먼저 오늘 소감 말씀 해주실까요? 굉장히 가능성 높은 PVP 컨텐츠를 만났고요. 가능성 높은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아주 전망이 밝은, 미래가 밝은 게임인 것 같아요. 아, 크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 이제는 뭐 해설자가 아니라 팀장의 입장으로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이제 바로 돌아가서 오늘 나왔던 버그 다 수정해야겠죠. 네. 오늘 있었나요 그런 게? 네. 네 없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보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좀 더 네. 보완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의 완벽한 게임을 만들기 그렇죠.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약속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클로저스 슈퍼 챌린지 여러분들과 모든 경기를 만나봤습니다. 두 분은 박수 함께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바로 이어지는 시상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용한 가운데 우리 지인 씨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자, 바로 네, 저희는 클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아주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인 씨는?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 진행해 볼까요? 인터뷰 이렇게 다 간결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네, 참 잘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 주실 분을 모셔야죠. 네, 캐릭터 대전 부문 시상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에는 나디게임즈의 조성훈 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크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 캐릭터 대전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8명의 선수가 그 우승의 영예를 선에 나왔습니다. 8명의 선수를 지금 동시에 불러드릴 텐데요. 큰 박수와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니, 미디움 퍼플, 슈퍼로바, 제2장인 제저씨, 세치나, 르나시타, 레비만 레비아, 하피의 선수를 여러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상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대전 시상은 이세아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자, 클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 이세아 전 여러분 한희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희 선수입니다. 1등에게는 넥센 캐시 50만 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2016 슈퍼 챌린지 이슬비전 바로 미디움 퍼프의 선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넥센 캐시 50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서유리, 최고의 서유리는 바로 이번 시즌 슈퍼로바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넥센 캐시 50만 원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죠? 제2전에는 바로 제2장인 제저씨 선수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스테이는 바로 세치나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타입니다. 나타는 리나시타 선수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선수는 레비아, 바로 레비만 레비아 선수입니다. 자, 끝으로 하피, 바로 하피 S 선수가 최후의 승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넥슨 캐시 50만 원 마지막까지 지급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까지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네, 여러분 이 8명의 선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클로저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선수들은 잠시 아래쪽에서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수고해 주신 나딘게임즈의 조성훈 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플러저스 2016 슈퍼 챌린지 이어지는 시상은요 PVP 강자들의 불꽃 튀는 대결로 뜨거웠던 부분입니다. 바로 일반 대전 본부 시상입니다. 시상에는 넥슨 사업본부 김용대 본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아 계속해서 뭐 요즘 엄청 바쁘시네요. 어제 오셨고 오늘도 안 계신 본부장님께 오늘 수고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대전 2등 시상이 있겠습니다. 클로저스 2016 슈퍼챌린지 일반대전 준우승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빈의 채찍 선수입니다. 아, 안타깝게 우승은 놓쳤습니다만 정말 놀라운 기량으로 하피의 매력을 팬들에게 선사를 했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철빈의 채찍 선수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바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하피를 조금씩 봤는데 아, 철빈 채찍 선수가 오늘 보여준 영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최고의 선수를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박수보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대전 1등 클로저스 이서실 슈퍼챌린지 여러분 지부장님 선수입니다. 1차 선발부터 32강 토너먼트 오늘 4강 결승에 이르기까지 탁월한 실력으로 클로저스 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클로저스의 공식적인 오프라인 첫 대회의 첫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네, 300만의 상금과 더불어서 꽃가루 여러분의 축하의 박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부장 선수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념 촬영까지 쭉 같이 부탁드릴까요? 아, 뭐 300만 원의 상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초대 대회 우승자라는 네. 아, 그런 영광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두 분이 너무 멀리 떨어져가지고 나겠지. 네. 고맙습니다. 아, 클로저스의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오늘 보여주는 무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부장님 선수. 떠나서 이사의 그런 매력까지 잘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명 선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수고해주신 김용대 본부장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로저스 최초의 PVP 대전입니다. 클로저스 2016 슈퍼 챌린지 아 여러분들 많은 관심 속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기는 다 보내드렸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TV를 통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클로저스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성승원 지인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